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상승장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고요. 하락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이수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원 부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스모 신소재에 관심 들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헬스케어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라온피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상승 동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느낌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없는 전개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뭐 긴축 경계 그리고 경기 회복감, 회복 기대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막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의 내용들이 좀 영향이 있었죠. 결국에는 영업이익률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가 좀 많이 맞춰져 있어서 결국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세적으로는 뭐 더 이제 꾸준하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정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 업종 내에서도 뭐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별개로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더 커질 거라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어제 그리고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었거든요. 결국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좀 업종 내에서도 테마별로 차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각각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 보였던 것이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종료되면서 이제 뭐 그 영향으로 곡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됐었거든요. 결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어제 TSMC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조금 긴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AI 칩 프로젝트 데스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점,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막대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점, 큰 그림을 보고 가자, 그렇게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마도 테마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자 이창원 부장님,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가 지금 원투펀치로 해서 장을 이끌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2차전지랑 반도체는 양쪽 다 일단 조정받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일단은 뭐 테슬라 실적 부진도 있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급락을 했고요. 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다소 좋지 않았고 최근에 그 챗GPT 같은 경우도 성능 저하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테슬라 급락 여파로 인해서 오늘 뭐 2차전지랑 반도체가 양쪽에서 이제 개파락이 나올 텐데 최근에 어쨌든 2차전지와 반도체 자체가 이제 시장을 끌어주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포스콜링스, 포스코퓨첸 모두 다 사상 최고가 달성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이 공매도가 많아서 쇼스퀴즈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쇼스퀴즈라든가 뭐 그 이런 발생한 장세는 이제 8월 말, 이제 8월 11일에 에코프로가 MSCI 편입 가능성은 지금 100%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수급 장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금양이라든가 에코프로 HN 같은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도 전부 신고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공매도 많은 종목들의 그 되돌림으로 인한 그 커버링으로 인한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이제 그 2차전지와 HM 관련 반도 섹터가 주도주인데 오늘은 어떤 하락은 좀 불가피하고요. 그 테슬라의 그 하락은 이게 이제 2차전지랑 반도체 양쪽 다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인도량이 좀 저하가 됐거든요. 요게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든가 AI 반도체가 특히 엔비디아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의 문제는 단순히 2차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도 악영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영향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수급적인 영향이 지배했었다고 봤을 때는 오늘 뭐 시장 개파락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주도 섹터에서는 이런 조정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는 PCB라고 하죠. 인쇄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MLB라고 하는 고다층 기판, 이런 기판들을 여러 층으로 쌓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 18층, 18단계를 이제 쌓는 것이 굉장히 좀 18단계 이상 쌓는 것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는 자리고요. 이 분야에서 보았을 때 현재 이제 글로벌 2위 한 3위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이 뭐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예전 같으면은 뭐 쇼티지 있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되는 여지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AI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판 분야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AI 가속기용 이제 MLB 기판이라고 ML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AI 가속기용 MLB 매출 비중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 분야가 워낙 지금 성장할 할 분야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나면 영업이익까지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매출이 올해는 한 20% 초반 정도인데요. 내년이 된다라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후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페타시스 인쇄 회로 기판 업체인데요. AI 관련 매출이 늘어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네, 오늘 코스메인 소재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하방으로 조정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공사가 이제 그 SK온향으로 지금 콜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아마 811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 한 9% 이상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SK온향으로도 향후에 이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다를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LG화학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한 물량도 확대가 될 겁니다. 현재 또 삼성 SDI 쪽으로는 주로 이제 ESS 향으로 이제 양극재 공급 중인데 전기차용으로 확대가 예상이 돼서 지금 그 배터리 3사에 모두 이제 양극재를 납품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양극재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3차 밴더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캐파 같은 경우도 현재 한 3만 톤 정도인데 2024년에 이제 내년에 10만 톤, 2027년에 15만 톤 예정돼 있어서 요 캐파 기준으로 양극재 가격 그 톤당 5천만 원 정도 계산해서 밸류 계산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 한 9조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 빼서 20배 정도 주면은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대략 타겟이 한 29만 원 정도 나오니까 아직 충분히 또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가 매수 관련해서 잡아볼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전구체를 자체 생산하면서 이게 6월 달에 완공됐거든요. 유리한 밸류 프리미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